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술은 서로 공유돼야 된다. 세상의 발전을 위해 저의 철학입니다. 저희는 정밀 위치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구들, 그 다음에 측정 기자재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게 그런 어떤 기술을 공유해 드리려고 그래요.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채널 이게 첫 번째 영상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같이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볼게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구 쪽하고 전장,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이런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사실 저는 프로그램 쪽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한 가지 영역이 남았어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좀 짜서 재밌게 놀아보고 싶은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예요. 저는 이렇게 정밀 위치 제어 시스템 분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스테이지는 겐트리 스테이지인데, 제가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회사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실 팔려고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사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저도 공부를 좀 하고 혹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을 뭔가 교육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원리나 어떤 정밀도를 얼만큼 낼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보시면은 겐트리 스테이지가 있고, 제가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건데 꽤 오래됐어요. 지금은 여기다가 현미경을 붙여서 포지션을 2D 에러 매핑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건 겐트리 스테이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축으로 움직이는 축이 있고 Y 방향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태서 보시면 요 밑에 XYZ 좌표를 갖다가 다쓸수 있고, 여기 이런 것도 이베이에서 좀 사놓은 건데, 이거는 미국에서 왔어요. 재밌어서 쬐끄맣게 요것도 한번 가지고 놀아볼 거고, 여기 수직으로 움직이는 웨지도 있어요. 한번 가지고 놀아보려고 사봤어요. 이베이에는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베이에서 쇼핑을 이렇게 해요. 여기 ACS 컨트롤러가 있어요. 요거는 그 이스라엘 제품인데, 한번 볼게요. 이게 거의 중형차 한대 가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8축짜리 컨트롤러고, 여기에 파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컨트롤러. 그래서 이거는 사인앤 코더를 받아가지고 채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이베이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옥션에서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지고 놀아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도 연결할 수 있고, 다른 이런 스테이지도 연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중고장터에서 샀는데 UVW 공부하려고 하나 사봤어요. 저희는 만들기도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이렇게 제품을 사서 실제 테스트도 해보고 저희가 설계도 하고 이렇게 역설계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ACS예요. 이것도 이스라엘 제품인데 요거는 이더케 마스터예요. 여기 보시면은 UDI라고 해서 여기서 아날로그 제어를 할수 있게, 그래서 겐트리 모드도 할수 있고, 이렇게 파라소닉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XY 이렇게 세 축, 그다음에 지축까지 이렇게 간단히 전장을 꾸며서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또 가지고 놀아볼 수 있고, 여기에는 싱글축이 있어요. 저희는 주로 만드는 게 리니어 모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니어 엔코더,
위치 제어를 피드백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40 마이크로 단위로 그레이팅이 눈금이 쭉 그려져 있어요. 저희 왜 선 그릴 때 자대고 그리시잖아요. 자를 대고 그리면은 정확히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자 눈금이 40 마이크로마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정밀하게 얘가 위치를 제어할 수 있어요. 반복성은 1 마이크로까지, 어떤 때는 0.5 마이크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 제어를 할수 있고, 리니어 모터, 리니어 엔코더, 그리고 직선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LN 가이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한번 볼까요? 정말 많아요. 지금 이게 올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구석구석 정말 테스트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텔 제어기인데 스위스 거예요. 어큐리 사파리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저희가 사실 저희 앞에 1나노라고 써 있잖아요. 1나노가 가만히 정지 상태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1나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실 도달하지 못할 게 아니에요. 도달할 수 있는 거고, 뭐 제진대라던가 액티브 제진대, 패시브 제진대 이런 것들을 잘 같이 그리고 나노 PWM까지 사용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것도 스위스 제어기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저희가 또 야심차게 또 준비하는 게또 있습니다. 짜잔, 잔뜩 들려 있죠? 저희 직접 전장도예요. 전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쓸 것도 하고 팔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씨가 있죠? 이더캣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에 이게 명품이에요. 나노 PWM. 정말 쉽게 나노 단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여기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할 수 있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가볼까요? 여기는 쟤랑 좀 다르죠? 저희가 에어로라스를 공급하고 있어요. 에어로라스 에어베어링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기 보이시죠? 자, 에어로라스. 이거는 평면을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어떤 오일이나 그리스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측면, 상면, 그리고 또 측면 이렇게 타고, 여기 보면 마그네틱이 이 당기는 힘으로 상하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좌우는 이렇게 에어베어링이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면을 떠서 다녀요. 저 어릴 때 오락실 가면은 퍼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얘는 공기가 이 면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가져놀 거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 같이 공부할 수도 있어요. 저 나중에, 교육 계획도 잡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추첨을 통해가지고 한번 해볼 계획이에요. 이게 워낙에 좀 많아가지고, 여러 번 진행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분들도 만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이건 스트레이트 엣지라고 하는 석재 제품이에요. 이거를 저희는 자처럼 사용하는데, 여기 이 스테이지가 진직도가,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5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자를 사용해요. 이거 스트레이트 엣지라고 하고, 이런 형태의 네모난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까? 여기 하이트 게이지. 저희가 이런 하이트 게이지도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정반을 기준면으로 해서 높이를 측정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트 게이지도 사용하고. 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도 재미있는 장비가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레이저 가공기인데 XY 갈바노를 중고로 샀어요. 그리고 F세타 렌즈를 따로 사고, 그리고 레이저를 따로 사고, 스테이지를 이렇게 꾸몄어요. 꾸며가지고 XYG로 가공이 가능한 이런 레이저 가공기가 있어요. 이것도 저 꾸밀 때는 재밌게 했었는데,
20와트짜리 IPG 레이저가 들어있고, 프리퀀시 변환이 가능해요. 이것도 제가 한동안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은 조금 놀고 있죠? 자, 내부도 한번 살짝 볼까요? 여기도 전장이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거를 중고를 막 사가지고 꾸미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참잘 모르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이시죠? 먼지 집진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저랑 얘기가 잘 되면 좀 써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델타 타워 클리퍼인데, 아까 ACS EC를 보셨죠? 여기는 델타 타워 컨트롤러예요. 델타 타워사에서 미국이 지금은 옴론에 넘어갔는데, 델타 타워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미국 회사인데, 여기 컨트롤러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컨트롤러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도 아날로그 제어를 해서 이렇게 드라이버 쪽을 제어를 합니다. 한때 많이 풍미했던 컨트롤러인데, 지금은 CK3M이라는 모델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테스트용으로만 남아 있고요. 이것도 결국은 똑같아요. 근데 가지고 놀순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정말 많이도 산것 같아요. 이거 중고장터에서 샀어요, 다. 그냥 궁금해가지고 몇만 원씩 하는데 중고장터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테스트하고 그럴 때 공박 이런 것들 참고해서 뭘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도 뭐 비전 같은 거볼때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잡다하게 좀 눌러놨는데, 사실 뭐잘안 쓰긴 하더라고요. 여기도 또 있네. 아직 다못 만들었어요. 이거는, 요즘에 이더캣이라는 통신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까 이더캣 EC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CS? 거기에 물려가지고 사용할 건데, 파라소닉 이더캣 드라이브 일제. 그 다음에, 서버트로닉스. 대만제죠? 그 다음에 델타 타우. 아, 델타 드라이브. 요것도 대만제고. 요거 다 리니어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드라이버인데, 이더캣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성능을 다 테스트해 보려고 만들었는데, 한 반년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기도 정말 뭐가 많다. 뭔가 하려고는 많이 했는데 못하고 있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장비를 만들었을 때 전압, 전류를 얼만큼 먹는지, 얼만큼 사용되는지를 테스트하려고 좀 준비를 했던 건데, 이것도 장비에만 달아놓고 뭘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호이스트, 15톤 호이스트입니다. 저희가 이 정도는 있어야 장비를 좀 원활하게 쓸수 있어서 저희는 15톤 호이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요런 거. 지금 아주 작은 걸 들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것들도 많이 합니다. 요거는 마스터 글라스예요. 내일 출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가지고 직각도를 맞추고 있어요. 저런 겐트리 장비나 어떤 장비를 볼 때, XY에 대한 직각도를 맞추는 방법이 사실 많지도 않은데, 보통은 스퀘어 마스터를 가지고 맞추고, 정밀하게 맞출 때는 이렇게 비전으로 보면서 마스터 글라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제가 교육으로 다뤄볼게요. 자, 여기는 저희가 쓰는 공구예요. 여기 전장하는 공구인데, 뒤지게 많네. 뭐가 많아요? 전장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쓰시는데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측정할 때 쓰는 마그넷 스탠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렌즈, 육각 렌즈들, 그리고 공압가위, 뭐 이렇게 망치, 뿅망치 같죠? 이거 미세하게 맞출 때 톡톡 건드리면서 치는 망치예요. 그리고 스패너. 요거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케이블 타이. 자, 전동 드릴.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렌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히웁기, 요거는 전류 측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런 것도 있고, 공구들이 많은데, 자, 야, 필러 게이지, 그리고 요렇게 공기로 들어가는 요렇게 연마기도 있고,
여기는 현장 작업이다 보니까 드릴, 그 다음에 탭, 요거, 요런 거.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자질구레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사용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볼트통이에요. 볼트가, 보통 매트릭 사이즈로 3번부터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8번, 10번, 12번. 이 정도까지 많이 쓰이고요. 저희는 스프링 와셔, 평 와셔, 그리고 너트. 밑으로는 쭉 숫자대로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는 이게 처짐이 발생해가지고 가벼운 애들 이렇게,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고, 저희는 볼트도 이렇게, 자, 보이시죠? A270, 여기 있네. A270 그레이드의 스테인리스 볼트만 사용해요. 장비를 만들 때 볼트를, 스틸 볼트를 써도 되는데, 비 한번 맞아보시면 알아요. 물이 한번 닿으면 다 녹이 납니다. 그러나 서스 볼트는 녹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진짜 많아요. 여기 지그류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아이볼트, 볼트도 많이 쌓여있고, 이렇게. 그리고 유압자키, 지그류, 실링바. 여기에, 이거는 공압 모듈이에요. 스크롤 컴프레셔인데, 조용하게, 많은 유량을 필요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러고, 저기 보이시죠? 드라이어까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칠게요. 저희는 정밀 위치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구들, 그 다음에 측정 기자재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런 어떤 기술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채널 이게 첫 번째 영상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같이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볼게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구 쪽하고 전장,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이런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 사실 저는 프로그램 쪽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한 가지 영역이 남았어요. 프로그램을 좀 짜서 재밌게 놀아보고 싶은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술은 서로 공유돼야 된다. 세상의 발전을 위해. 저의 철학입니다. 자,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기다리 아저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